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김명희 선수와 스롱피아비 선수의 준결승 잠시 후 4세트 이어집니다. 현재까지의 웰뱅 톱랭킹 순입니다. 하윤정 선수가 1.250 그리고 0.01 차이로 이우경 선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. 64강에서 나온 성적인데 64강에서 나온 성적이 생각보다는 꽤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TS 퍼펙트 큐도 있죠. 예. 네. 한이닝의 상대 선수 점수와 상관없이 LPBA는 11전 연속 득점을 하는 경우 시상하는 특별상입니다. 네.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. LPBA에서는 아직 이 1000만 원의 주인공 전 시즌, 이번 시즌 다 안 나오고 있는데 네. 과연 이번 대회 나올 수 있을까요? 김명희 선수의 4세트 초구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빠졌고 네, 좋아요. 들어갑니다. 김명희 선수는 2세트, 4세트 초구가 다 저렇게 극적으로 빠지고 스롱피아비 선수는 똑같은 위치에서 키스가 나서 네. 안 들어가고요. 아, 아슬아슬하게 득점되면서 다음 배치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배치예요. 비껴치기 네. 짧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지금 힘차게 네. 들어갑니다. 아, 회전 조절을 정말 잘했어요. 네. 지금 공이 보면은 회전이 좀 많이 받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전을 거의 투팁 당점에서 간 거예요. 많이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회전이 많아 보이는 거고요. 네, 두껍게 들어가서. 네.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하죠. 자,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공이라고 했는데요. 결대로 가는 뒤로 돌려치기인데 바로 안 들어갔고 돌아서 자, 힘은 없는데 그래도 오 이거 성공합니다. 네. 자, 지금 배치가 이게 보통 이제 롤링 현상이라고 해서 예. 가는 방향 쪽으로 살짝 감기는 현상이 있거든요. 생각보다 그 감기는 게 좀 눈에 보이게끔 살짝 감겨 들어오죠. 네. 끊어질 뻔했던 공격 기회 이어지고 옆으로 그러면서 이 찬스를 잘 살려야 됩니다. 김명희 선수. 동안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연습해왔던 옆 돌리기. 네. 아, 이게 들어갑니다. 네네, 그리고 됐어요. 뒤쪽으로 맞아서 자, 공격 기회 이어지네요. 분위기가 탔습니다, 지금. 네. 4연속 득점. 뒤돌려치기 갑니다. 자, 이게 바로 들어가고 쳤어요. 자, 그리고 흰공 또 코너로 가고